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자, 후반전 여러분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타자는요, 눌러봐야 알죠. 아직 턴을 안 넘겼기 때문에 40초 제한이 있기 때문에 공이 쓰고 난 이후에 넘기는데 첫 번째 타자 빵츄레이션 먹어 있어요. 자, 산초스. 야, 산초야. 야, 너 오늘 운도 따른다. 무조건 빵꾸지. 빵꾸 치는 순간 너 이거 뭐야. 해대표도 잘못됐다. 이거 빵꾸 치는 순간 구장 넘어가게 생겼어. 어? 옆돌 친다고. 제가 봤을 때 이 옆돌은요, 일단 키스가 있고요. 키스를 잘 빼더라도 두껍게 이쪽으로 길게 빠져요. 이런 느낌으로. 이건 좀 초이스 약간 미스인 것 같아요. 키스가 나겠죠. 각도를 맞추면 키스가 나고 일적구를 두껍게 왔다 갔다 보낸 상태에서 수구가 들어온다면 수구는 당연히 두껍게 맞았으므로 길게 들어올 겁니다. 길게 들어오게 되면 이 공은 이 모양으로 빠져나가게 되죠. 이 모양으로 빠져나가게 되기 때문에 예, 이거는 여기서 지금 승부를 걸어야지. 빵츄레이션. 야, 요거 좀 아깝다. 요건 진짜 조금 아까워요. 일고형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이 공은 뭐 여러가지 공을 초이스를 할 수 있어요. 가장 눈에 보이는 공은 앞돌려치기 짧게죠. 들어오는 자리는 45포인트부터 아이 별말씀을요. 45포인트부터 50포인트 사이까지. 하지만 여기로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점. 심리적 안정감은 있지만 충분히 나갈 수 있습니다. 강스야 어서와라. 반갑다. 땡큐. 250개 땡큐 쌉싸비우스. 그래. 방다령님 한잔하시고 마오형이랑 산초형 한잔씩 부탁드려요. 오케이. 땡큐. 폭스 강스. 땡큐 땡큐. 자, 왔습니다. 이우주 선수 화이팅. 생각보다 회전을 좀 줘야 됩니다. 임팩량도 조금 들어가줘야 되고요. 그렇죠. 약간 이것도 미스할 뻔했어요. 좋다. 굿샷. 좋습니다. 어이구, 우리 메가리도 어서오고 반가워. 자, 이 공은 여러분 그냥 막 보인다고 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한참 뚫어지게 테이블을 쳐다보고 난 이후에 어떤 공을 초이스하는 게 좋을지를 판단해보는 거죠. 그렇다면은 아마 빨간 공 뒤돌려치기를 찾아낼 거란 얘기입니다. 회전은 어디냐? 11시 방. 오, 좀 얇어. 키스 한번 다 좀. 아, 얇어, 얇어. 지금 여러분들이, 하늘이님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들이 당구를 칠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칠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기 선수분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요. 약간 멘탈이 흔들린 것과 흔들리지 않는 것, 그리고 진짜 이 공을 조금 잘 맞추고 싶은 욕심이 들어간 것과 아니 안 들어간 거는요, 뭐에서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 느낌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현동아 어서 와라. 반갑다.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이우주 선수분이 예비 스트로크가요 조금 더 해야 돼요. 예비 스트로크를 좀 더 해야 돼요. 지금은 보면 한 3번에서 5번 정도 하는 느낌 정도가 들거든요. 그죠? 방금 뒤돌려치기도 결론적으로는 미스는 이 공을 못 쳐서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예비 스트로크를 한 7번에서 9번 정도로 약간 더 늘려주셔야 됩니다.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이 조금 더 있어야 돼요. 나도 모르게 큐스피드가 조금 빨리 나가게 되면 두께도 에러를 하고 회전도 에러를 하고 에러를 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비 스트로크를 조금 더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제 얘기를 이우주 선수가 듣지는 못하겠지만. 모르킹짱 어서와. 반가워. 자, 지금은 빨간공 뒤돌려치기입니다. 생각보다 두꺼운 두께를 치면 안됩니다 여러분. 당점은 중하단 원팁 투팁 줘도 관계없고요. 딱 힘있게 잘라주면 되는데 생각보다 두께가 얇아야 돼요. 이 공을 두껍게 치면 코너 사이로 빠질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렇다고 지금처럼 너무 얇게 치면 안되죠. 지금은 여러분들 이게 좀 착각이 있을 수 있는데 생각보다 얇게 치면 이렇게 되지 않느냐. 지금은 스피드가 빠른 거죠. 스피드가 빠른 거하고 힘을 묵직하게 주는 거하고는 느낌이 좀 다릅니다. 자, 흰 공 뒤돌려치기. 왼쪽으로 아마 갈 겁니다. 이쪽으로. 1 쿠션, 2 쿠션, 3 쿠션. 이런 느낌으로. 전반전에서 후반전으로 넘어갈 때 순서는요, 기본적으로는 랜덤입니다. 랜덤. 랜덤으로 순서가 섞이게 돼 있는데 무조건 랜덤은 아니고요. 섰던 사람 뒤에는 다시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어느 정도는 바뀐다고 봐야 되는데 완벽한 역순은 아니고요. 랜덤 방식 플러스 섰던 사람 뒤에는 쓰지 않게끔 그렇게 아마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움직일 거예요. 대학 전공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지금 뒤돌려치기는 만만한 공이 아닌 것 같은데. 아우, 이거 너무 깊게 들어갔는데 근데도 맞았네. 굿. 좋고요. 좋습니다. 마워가 잘 칩니다. 확실히 조금 30점을 치시는 분이 조금 다르긴 다릅니다. 자, 지금 이 공도 만만한 공은 아니에요. 일적구를요, 매우 얇은 두께로 쳐야 돼요. 조금만 두꺼우면 일적구는 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요 방향으로 움직이면 수구한테 걸리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얇게, 조금이라도 더 얇게 쳐서 내공이 이쪽으로 가야 돼요. 요렇게. 강달님 안녕하세요. 그렇죠. 유주 선수 응원과 함께 음료 한 잔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야매당구청 프로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알겠습니다. 음료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료수 다 전달하고 있죠? 우리 두께 씨. 이우주 선수 응원 음료. 모르겠네. 용피라. 내가 이 머리카락이 왜 이렇게 안 자라는지 모르겠어. 야한 생각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옆에 다듬을 땐 됐지. 자, 요거는 옆돌려치기인가? 오, 키미스. 자, 이우주 선수 화이팅. 자, 공이 만만한 공은 아닙니다만, 칠만한 공이네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당점을 중앙 당점이나 중상단 당점을 치고 치면 조금 불리해요. 조금이라도 일적구가 저쪽 방향으로 눌려요. 저쪽 방향, 정면에서. 그러면 일자로 내려와서 키스가 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점을 약간 밑을 낮추고요. 조금 엷은 두께로 살짝 끌어줘야 돼요. 자, 예비 스트로크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좋고요. 아, 이건 이렇게 치면 불리하죠. 아, 이건 아니죠. 지금은 일적구가 맞고 나올 때 수구가 가야죠. 맞고 나올 때. 오, 약간의 끝까지 포기를 하시면 안 되는데. 딱 멘탈을 부여잡고 있으셔야 돼. 자, 노란 공입니다. 만만한 공이 아닙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아, 나다 개쩔지님. 일자라도요, 무조건 일자라고 해서 공이, 키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일자라고 해서 무조건 키스가 있는 게 아니고요. 아깝이 잘 쳤는데. 일자에서도요, 수구하고 일자구하고 일자에서도 일적구가 이쪽으로 조금만 걸려. 아니면 이쪽으로 조금 걸려. 이런 공들은 다 키스를 뺄 수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일자로 걸리면요. 좀 빼기가 어렵고요. 예. 약간이라도 벗어나면은 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회전을 더 다 주지 않아도 되는 공이면은 또 뺄 수 있습니다. 자, 빵추레이션인가요? 옆돌인가요? 옆돌인가요? 빵꾸는 아니겠죠. 빵꾸도 가능합니다. 와, 이거 빵꾸를 세게 치면 불리한 공인데 세게 쳐서 맞췄네. 와, 잘 쳤네. 와, 지금 이 공은 오히려 세게 치면은 분리각이 더 없어져가지고 깊숙하게 맞아서 빠질 수 있는 공인데 기가 막히게 맞았어요. 와, 뭐야 산초 왜 그래? 너 진짜 구장 인수하려고 그러는 거야? 투뱅크 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마치볼리에님 200개 땡큐 쌉싸비우스. 산초 노마워 편하게 잘 치라고 음료수 전달요. 잠깐만 있어봐. 이거 뭐야 산초야. 야, 뭐야. 환장하겠네. 올리엔 형님 앞으로 이때까지 형님 그 올리엔 형님을 모실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형님 앞으로는 형님을 제가 모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그 우리 싼 대표 저기 구장으로 저 구장이 저기 넘어갈 것 같아요. 넘어갈 것 같아가지고 예. 그러니까요 올리형님 참 장난 아닙니다. 요것도 맞는 건가요? 요거는 조금 길겠죠. 어이구. 아, 잘 치고 있습니다. 산초 씩씩하게 잘 치고 있어요. 오, 이거 진짜 큰일났네. 네, 부산 로얄 당구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학구해비님도 어서 오시고 반갑습니다. 나는 학구해비님의 정체를 모르겠는데 누군지를 모르겠는데 자꾸 반말을 하셔. 나 미치겠네. 자, 3뱅크. 자, 들어가는 자리는 30포인트. 수구의 출발은 50, 20. 걸려있네. 걸려있어.
걸려있네요. 그냥 시스템에, 어? 와, 이거 뭐야? 야, 좀 아깝다. 순회 당순이님, 100개 땡큐 쌉쌉. 순회 당순이님, 야, 7005번째 통큰팬 가입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순회라고 한다면은 인천의 순회동을 얘기하시는 것 같고, 당순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여성분인 것 같은데, 아이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회 당순이님, 강지은 선수 파이팅. 알겠습니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좋은데요. 아, 분당 순회입니까? 아, 죄송합니다. 예. 아, 야, 죄송합니다. 야, 분당이군요. 예. 어, 이것도 불리해. 이 공 굉장히 어려운 공인데. 아, 이거 아닙니다. 야,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야, 조금. 아, 오늘 조금 그런데. 자, 이 공은요, 흰 공 뒤돌려치기죠. 제가 봤을 때는 입사 반사를 논하면 되는 공이죠. 들어가는 자리는 여기를 들어오면 되고요. 투쿠션 자리는 이쯤 들어오면 되거든요. 이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의 기울기를 봤을 때 제가 봤을 땐 회전을 원팁 정도 주고요. 느린 속도로 부드럽게 얹어주면 돼요. 빨라. 빨라도 맞출 수 있지만 약간 불안합니다. 조금 더 부드럽게 얹어주면 됩니다. 자, 왔어요. 그렇지, 조금 더 가고, 오케이. 자, 원뱅크 걸어치기입니다. 이 원뱅크 걸어치기도 여러분, 아무렇게나 치시면 안 되고요. 지금처럼, 강지은 선수가 지금 설계하고 있는 것처럼,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라인을 먼저 한번 훑어본 다음에, 여기까지 떨굴 수 있는 투쿠션 자리를 잡아주는 거죠. 지금 말하면 이쯤 되겠죠. 그러면 지금은 회전을 너무 빼면 안 돼. 빼면 짧아져요. 빼면 좀 짧아집니다. 다 줘야 돼요. 회전 다 줘야 돼. 오, 이거 뭐야. 아까 어색하게 갔다. 이거. 야, 이거 좀 어색하게 갔습니다. 그런데 맞았어요. 야, 이거 조금 불리한 방법이었는데. 하늘이님 5,000원 그래도 잘 맞았습니다. 예. 강지은 선수 힘내시라고 말 한번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네모형 회전을 좀 들 주고 약간 꼬미성으로 가서 공이 가서 그렇지 조금 위험했어. 자, 지금 이 공은 세워치기를 치는 것 같아요. 어? 쓰리뱅크? 쓰리뱅크? 와, 이거 뭐야. 오, 야, 아깝이. 어, 쓰리뱅크 칠만했네. 쓰리뱅크 칠만했어요. 자, 옆돌려치기입니다. 예. 자, 옆돌려치기. 두툼하게 치면 되겠죠? LPBA가 뭐의 약자냐고. 그것도 모르냐? 레이디, 프로, 빌리어드, 애소시에이션. 이거 아니야. 그지? 레이디, 프로, 빌리어드, 애소시에이션. 애소시에이션은 협회란 뜻이잖아요. 협회. 협회, 연맹. 이런 거잖아. 야매 당구총 프로님 19,000원 쌉싸비오스. 방달님도 한 잔. 오랜만에 뵙습니다. 알겠습니다. 야매 당구총 프로님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학구에비님 감사합니다. 뭐 형이신데 뭐 어떨까요? 뭐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저를 굉장히 저기 생긴 것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제가 뭐 저기 이상한 약자는 다 모르지만요. 이 경제 그 다음에 뭐 증시 그 다음에 은행의 뭐 상품 뭐 이런 이 그런 쪽의 약자는요. 웬만한 거 다 압니다. 웬만한 거 다 알기 때문에 테스트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아이고, 고라스님도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와, 산초 1등. 장난 아님. 와우. 요거는 빠졌네. 아이고, 빠졌네, 아까비. 그래, 신비야, 어서와라. 반갑다. 응. 요새 유행한다는 증권맨이냐고. 아이, 아니야. 형, 증권을 손 놓은 지가 오래됐지. 오래됐어. 자, 지금은 되돌려치기가 좋아요. 되돌려치기. 자, 회전은 옆당점만 줘도 되고요. 두께를 아주 두꺼운 두께를 쳐도 관계없죠. 왜? 이 공이 장축을 맞을 일은 없기 때문에 단축을 맞고 상단 당점의 느낌과
되돌아오고 싶은 우측 회전이 만나서 이쪽으로 되돌아오기가 형성이 되는 거죠. 오, 앞돌려치기도 괜찮아요. 하지만 자세가 안 좋기 때문에 임팩량의 미스가 날 수 있거든요. 야, 날 수 있거든요. 자, 왔습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자, 이유주 선수. 자, 여러분 제가 인사 못 드린 분은 다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자, 원뱅크 걸어치기. 원뱅크 넣어치기죠. 자, 회전은 어딜 줘도 관계없습니다. 여기에서. 여기 어딜 줘도 관계없어요. 심지어 여기를 줘도 돼요. 여기 안에만 주면 되고요. 두께만 잘 맞으면 돼요. 그리고 부드럽게 치면 돼요. 부드럽게. 천천히 세게 칠 필요 없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스타트합니다. 스타트예요. 자, 그러면서 3뱅크를 칠 수 있다 하더라도 웬만하면 안 쳐주셨으면 좋겠고요. 3뱅크를 저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친다면은 이 3뱅크를 다이렉트보다는 약간 한 번 더 튕겨서 길게 보는 것도 좋아요. 지금은요. 아, 그쪽으로 본다고? 맥시멈 각에 맥시멈 각에 있지 않아? 야, 이거 좀 천천히 슬로우로 한번 굴러볼까? 슬로우로? 아우, 좀 더 슬로우. 조금 더 슬로우. 아, 조금 더 슬로우. 아깝이. 아, 좋았는데. 응? 좋았는데. 어이, 승범아, 어서와라. 반갑다. 어이, 효소리도 어서오고. 내 인사 못했어. 그래. 인사할 사람 많았는데, 지금 워낙 중요한 상황이라서, 내가 지금 정신이 딴 데 있어. 모니터에 지금 쫙 집중돼 있거든. 자, 3뱅크 한 번 더 왔습니다. 들어가는 자리는 20자리로 계산해도 됩니다. 하지만 속도가 중요해요. 같은 20을 들어온다 하더라도 조금 느리면 짧아지죠. 자, 지금 속도 괜찮아요. 속도 괜찮아요. 굿샷. 좋고요. 방금 유주님 샷이 왜 플러스 6인지 알려달라고요. 시에시에님. 아, 이거를 지금 이 타이밍에 좀 알려드려야 되나? 어허, 뭐야, 이거 지금 잘못 누른 거 아니야? 잠깐만. 켄켄아, 지금 이거 잘못 누른 거 아니냐? 런이 1점인데, 10점이 들어가는 거는, 맞아? 3뱅크면은, 아, 런은 10점이니까, 아, 나, 런은 10점이, 아, 런은 1점이고, 10점이니까, 맞지. 오케이, 쏘리. 자, 여러분, 이 서바이벌 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CAC님을 비롯해서, 이 서바이벌 룰이라는 건 여러분들, 공을 먼저 맞추면은 1점, 그리고 쿠션을 먼저 맞춰서 치게 되면은 2점, 요렇게 봤거든요. 그러면, 아까 이우주 선수가 쳤을 때는 뱅크샷을 쳤기 때문에 2점이죠, 2점. 각각 2점, 2점, 2점을 뺏어오기 때문에 플러스 6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까지는 룰을 이해가 됐어. 근데 산초는 23점이고, 이우주 선수는 27점인데 왜 핸디캡을 안 잡아주냐? 여성 선수보다 점수가 낮으신 분들은 안 잡아줘요. 여성 우대. 아, 시에시에님. 보다 보면요. 약간의 그 느낌이 있으신, 촉이 있으신 분들은 이 서바이벌 룰에 대해서 금방 알 수 있어요. 딱 보다 보면. 자, 이렇게 치면은 이 쿠션을 먼저 쳐가지고, 여기 벽을 먼저 쳐가지고 3쿠션 득점을 하게 되면 2점씩 받아오거든요. 2점씩. 한번 볼게요. 자, 진 공은 조금 어려운 공이긴 합니다만, 오! 잘 친 것 같아. 오! 아깝이 잘 쳤어. 야, 잘 쳤어. 잘 쳤어. 아깝이. 자, 요것도 원뱅크를 칠 수 있어요. 요것도 원뱅크 칠 수 있어요. 실제로는. 물론 앞돌려치기를 칠 수도 있는데, 요렇게 칠 수 있습니다. 요것도. 강력하게 치면 가능해요. 자, 무엇을 칠지. 약간의 난구죠. 약간의 난구인데. 자, 지금 큐거리도 좀 안 나올 것 같고요. 시간은 40초 룰에 정해져 있고, 산초가 여기서 올라간다. 강지은 선수와 이우주 선수가, 강지은 선수는, 아, 현재 1등이구나. 오, 잘 치고 계시네. 이야! 와, 이걸 맞췄어. 오, 이걸 맞췄어요. 와, 약간의 느낌적으로는 약간의 포기샷 같은 느낌이 들어갔는데,
좋습니다. 자, 지금 이 공은 뭐 여러분 좀 무난한 공 중에 하나죠. 이렇게 부드럽게 흰 공을 끌어서 회전을 많이 줘야 됩니다. 내시 방향을 주고 생각보다는 약간 깊숙한 자리. 여기를 들어온다고 해서 공이 이렇게 가느냐? 가지 않죠. 왜? 라운드가 걸려서 공이 갔기 때문에 거기는 조금 짧을 수 있어요. 잘못하면. 맞아줬네요. 굿샷. 좋고요. 그렇죠. 시간에 쫓겨가지고 친 거죠. 너무 공이 어렵고 큐거리가 안 나오니까. 근데 잘 맞은 거죠. 자, 지금 이 공도 조금 어려운 공입니다, 여러분들. 아, 이거는 뭐 이걸 쳐도 관계없고 이걸 쳐도 관계없는데요. 둘다 난이도는 비슷해 보이고요. 빨간 공을 치게 되면요. 일단은 키스를 조심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이 공의 분리각이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고 두껍게 밀어버리면 공이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자, 조금 얇은 느낌이죠? 조금 얇은 느낌이면 이쪽으로 가는 키스가 있다는 점. 이 공이 그렇게 만만한 공은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죠? 생각보다 얇게 치면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너무 두껍게 치면 공이 밀려요. 그래서 일단 두껍게 치는 건 기정사실이고, 회전을 생각보다는 조금 빼고, 두껍게 치면 회전력이 많이 먹을 테니까. 자, 지금은 조금 공이 어렵습니다. 키스를 두껍게 빼면서, 두껍게 빼면서 회전력은 9시 방향으로 임팩을 약간 실어서 마지막 쓰리 쿠션에서 오, 좋아. 회전. 회전을 탈수 있게끔 쳐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자, 공이 조금 어렵지만 요 공은 제가 봤을 땐 시스템 라인에 걸려 있는 공입니다. 시스템 라인에 걸려 있는 공이에요. 그래서 이 공은요, 오른쪽 쪽으로 회전을 주지는 않는데, 맥시멈 상단 12시의 주대 절반 두께를 치면서 치는 순간 오른쪽으로 약간의 비틀기를 사용하게 되면 이 자리를 찾아 들어오게 됩니다. 예. 이 자리를 찾아 들어오기 때문에 요런 것도 여러분 난구의 일종이지만 시스템을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자, 지금처럼. 아유, 잘 쳤어요. 이 정도면 여러분 잘친거 아닙니까? 무조건 맞아야만 잘 친, 그죠? 아주 정상적으로 쳤는데, 뭐, 약간 아깝게 빠진 거지. 너무 잘친 거잖아요. 그죠? 네, 정인호님, 당초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여기서 산초가 다시 한번 승부를 걸어줄 것 같습니다. 자, 원뱅크 걸어치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 느낌 팁 없고요. 느낌 팁 없습니다. 무회전입니다. 조금 준다면 재회전 쪽으로 반의 반팁 정도? 여기를 주고 부드럽게 치면 돼요. 세게 칠 필요 없습니다. 속도를, 중간 속도를 내게 되면요. 빨간 공하고 흰 공이 올라오다 만나요. 그러니까 오히려 천천히 치는 게 좋아. 천천히. 천천히 치는 게더 좋아요. 빠르게 치면 불리하고요. 자, 천천히 쳤습니다. 천천히 쳤기 때문에 빨간 공이 쫓아오지를 못하면서 원뱅크가 들어갔죠. 그죠? 아, 야, 이거를 뭐 산초가 알았을 리는 없을 텐데.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자, 노란 공 비껴치기인데요. 이거는 일자쿠가 쿠션에 붙었기 때문에 비껴치기를 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능해요. 가능해요. 자, 당점은 약간 낮춰주는 게 좋아요. 약간. 당점을 위로 올리게 되면요. 말도 안 되는 라운드가 생기죠. 일명 곡구라고 하는. 당점을 조금 낮춰주는 게 좋습니다. 자, 말도 안 되는 곡구를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공을 들어갑니다. 예, 정말 아무렇게나 쳐버렸죠. 방금 공은. 정말 미치겠습니다. 하지만 들어가면 장땡이다. 속으로 그러겠지. 들어가면 장땡 아니야? 예. 이거는 여러분 좀 너무했죠? 하지만 뭐, 되는 날인데 어쩔 수 있어요, 지금. 그죠? 그러면서 완전히 포지션. 야, 이건 뭐 오늘 그냥 됩니다, 돼. 자, 들어가는 자리 20라인 정도. 20라인 정도 들어오면 되고, 들어가는 자리 요렇게. 요까지 살짝, 여기. 끝! 그렇지! 그러면 끝이에요. 잘 칩니다. 오늘 난리 났습니다. 야, 뭐야? 다시 한번 원뱅크 치는 거야? 설마 네가 산초야, 이거를 당점을 2시 반이나 2시를 주고 역회전을 주고 이거를 약간 튕겼다가 이렇게 역회전 걸어치기를 칠수 있다고. 역회전 걸어치기를 네가 이걸 지금 칠수 있다고. 칠수 없겠지? 이것도 괜찮은 공인데. 뒤돌려치기도 좋아요. 근데 이 뒤돌려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내 공이 접전으로 나와야 되고요. 빨간 공은 옆으로 딱 가야만 맞는 공인데, 접전으로 나오긴 나왔어요. 아이고, 아깝이. 조금 빨랐죠? 조금 빨랐어요.
자, 이렇게 되면서 산초가 3중 3중 1 3중 1인가 3중 1을 치면서 81점 1등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노마워하고 강지은 선수 2등 싸움이에요. 자, 노마워 공 왔죠. 옆 돌려치기 왔습니다. 야, 그런데 산초 살게 됐네. 자, 공이 기나요? 짧나요? 기나요? 속도 조절이 됐나요? 어우, 속도 조절이 됐어요. 조금 긴 느낌이었는데 속도 조절이 됐어. 아, 공 잘 쳤습니다. 자, 그러면서 빨간 공, 흰 공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빨간 공은 약간 때려줘야 되고요. 임팩을 써야 되고요. 노란 공은 임팩을 안 써도 되죠. 공을 맞추고자 하는 방향을 보게 되면 기울기가 달라요. 요게 조금 더 각도가 좀 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건 굴려도 돼요. 굴려도 되기 때문에 당연히 빨간 공을 초이스하는 게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빨간 공 뒤돌이죠. 다시 한번 가는 거예요. 아까랑 똑같은 방법이죠. 강지은 선수가 쳤던 그리고 노마워가 방금 쳤던 느낌과 똑같이 공을 얹어주는 느낌으로 회전은 어디냐? 생각보다 이 공의 기울기는 회전은 좀 많이 주셔도 됩니다. 다만 비틀기와 속도를 죽여서 치면 돼요. 부드럽게 천천히 회전은 많이 주고 자 회전을 많이 안 주게 되면 지금처럼 공이 갈 가능성이 있죠.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투쿠션을 떨구고 가자는 지점을 쳐다보면 알아요. 그러면 기울기가 다르면 같은 투쿠션을 간다 하더라도 내가 주고자 하는 회전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그죠? 자, 노란 공 비껴치기 있습니다. 예, 맞아 있습니다. 회전만 다 주고 부드럽게 치면 있어요. 임선수 부인님 만원 쌉싸비오스 깡지 화이팅 깡지 화이팅. 아이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선수 부인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겠네. 아무튼 LPB 선수분이신 것 같은데 예, 마음속으로 기도 좀 많이 좀 해주십시오. 물론 우리 산초하고 노마우어 구장 단골 두 명이 올라간다고 해도 저는 매우 기쁠 것 같지만 그래도 여성 선수분 한두 분 정도는 올라가야지. 자, 강지은 선수 파이팅. 아, 임정숙 선수인가? 임정숙 선수인가? 야, 그래 그거라도 맞아라. 안달이 걸리면서. 설마 산초가 이 공을 두껍게 쳐가지고 두껍게 쳐가지고 당점을 3시 방향 옆 당점만 약간 위를 주고 일접구 키스를 두껍게 빼준 다음에 내 공이 적당하게 튕겼다가 이런 식으로 리버스가 될 수가 있다고? 설마 이게 될 수가 있다고? 아, 임정숙 선수시군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임정숙 선수분 축하드립니다. 연습 많이 하십시오. 화이팅 화이팅. 좋아요 임 선수. 아, 이거는 조금 당점이 너무 높았죠. 당점이 너무 높았어요. 아직까지 그 인프로님 하이런은 아직까지 그 인프로님 거야. 인프로님 거. 이야. 호호. 1등 상금 80만원에 그 다음에 두께한테 이긴 거 이벤트 20만원에 하이런 100만원에 현재 200이네. 와우. 오우, 좋은데요 인프로님. 자, 앞돌려치기죠. 자, 생각보다 회전을 좀 줘도 되고요. 하지만 좀 뚫어줘야 돼요. 뭐야 이거 공이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자, 이유주 선수입니다. 화이팅. 오늘을 여러분, 원래는요 현재 하이런 5점입니다 원래는 여성분들이 오셨을 때 퇴학을 당하시면요 들것에 실려 나간다고 원래 공지를 좀 드리거든요.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때까지 쭉 보니까 우리 LPB 여성 선수분들이 뭐 들것에 실려 나갈 일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안 드렸거든요. 오늘 퇴학 당하시면 들것 실려 나갑니다. 근데 약간 간당간당해요. 이유 선수 화이팅. 좋았어 굿샷. 말했다고 두께야. 그러면은 저기 들 것이네. 아직은 뭐 모르지만.
수정아 어서와라 반갑다. 크리스탈 오수정 선수 어서와 반가워. 그래 자 옆 돌려치기입니다. 요거 찬스볼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요거 집중을 좀 하면은요 한 6점에서 7점 정도 칠 수 있을 것 같은 공의 배열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냥 필로 알 수 있습니다. 필로. 자, 오오오오. 그냥 느낌으로 알 수 있어.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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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야, 약간 두께가 이상하게 맞았어. 응? 야, 수정아, 너 진짜 역대급이었다. 진짜 고생했다. 오, 후반전에 치고 올라오는데 약간 소름 돋았다. 뱅크샷을 잘 쳤어. 두 분 다 임정 선수하고 수정이하고. 자, 요 공은 여러분 솔직히 흰 공은 좀 아니, 노란 공은 좀 어려워요. 키스를 빼기도 어렵고 그래서 빨간 공 일접구 생각보다 두툼하게 양방을 좀 보면서 3 쿠션 앤드 5 쿠션. 네. 조금 힘을 좀 더 설마 이게 굴러서 또 맞는 거야? 나는 3 쿠션 쳤는데 왜 공이 자꾸 굴러가서 맞아주는 거야? 인사 꾸벅 인사 안 한다고. 이거 인사를 안 했다고. 야 이거 약간 느낌이 산초가 여러분들 산초의 스타일로 봤을 때는요 이 공을 이렇게 부드럽게 쳐가지고요 5 쿠션을 쳤을 일이 없어. 5 쿠션을 이렇게 부드럽게 쳤을 리가 없어. 켄케마 이거는 약간 지금 좀 이상해. 어? 아무리 컨디션이 좋아도 이 속도로 5 쿠션을 쳤을 리는 없어. 내가 봤을 때 솔직히 켄케미 인정해라. 그지? 자 그러면서 찬스볼 다시 한번. 좋다. 아 오늘 잘 치는데. 아 내가 산초의 마음을 너무 모른다고. 아 나이가 마음을 모른다고. 아 연습을 했는데 내가 산초를 너무 낮춰본다 그런 얘기잖아. 아 그런 건가? 알겠다. 그러면은 다음부터 한번 좀 높여보도록 할게. 아 감춰둔 거라고? 오케이 그래 알았다 이? 그래 네 정지훈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 크리스탈 그래 어저께 전방 끝나고 내가 좀 걱정이 돼가지고 유일하게 LPBA 선수 중에 조금 그나마 조금 친분이 있다고 하는 선수가 우리 수정인데 어? 전반전 퇴학을 당하고 나니까 또 내가 또 화장실로 또 멘탈 저기 관리 차원에서 또 방문을 했지. 그게 좋았네. 오케이. 그래. 화이팅. 산초님 너무 잘 치신다고요? 임정수 프로님? 진심이세요? 평상시 치는 걸 안 봐서 그래. 아, 진짜. 아, 하루 종일 음료수 얼마나 먹냐고요? 엄청나게 먹죠. 엄청나게 먹어요. 속이 막, 니글니글? 이 뭐야? 맞은 거야? 이 사람들이 오늘 왜 이래? 어? 또 뽀로코가 맞았네 이것도. 맞았어. 아 좋아. 자 이 공은 조금 어려운 공이죠. 이쪽으로 끌어야겠죠. 이쪽으로는 안 나올 것 같고 역삼단도 안 나올 것 같고 이쪽으로 코너까지 다 끌어주면 돼요. 일접구 키스 이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이쪽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어? 리버스? 리버스는 조금 어렵죠. 리버스는 조금 어려운 공입니다. 자, 이유주 선수. 3뱅크가 서주나요? 자, 왔습니다. 자, 요거 3뱅크 칠만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쪽으로 치는 것보다요. 길게 쳐주는 게 좋아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땐 감히 말씀을 드리면 맥시멈 코너 각에 걸려있습니다. 완전 울트라 맥시멈 각에 걸려있어요. 요렇게. 요 공은요. 컨디션이 좋으면 요 회전 조절까지 잘 되는데 요 회전 조절까지 잘 되거든요. 컨디션이 안 좋으면요 요거 이렇게 빨딱 서서 빠지고요. 그리고 이쪽으로도 빠질 수 있거든요. 아 이게 약간의 컨디션이에요 여러분. 이게 약간의 컨디션. 자 강지은 선수가 여러분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50 맥시멈 자리입니다. 코너 치면 됩니다. 자세 나옵니다. 자세 나와요. 예. 자세 나옵니다. 코너까지 다 치면 돼요, 여러분. 예. 자세 나와요.
아 짧어. 아 짧어. 아 이걸 짧어. 오 이거는 아니지. 거기다가 파울까지. 야 그리고 산초는 또 공이 섰고. 자 뒤돌이죠. 뒤돌입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공이 이렇게 있는 공의 기울기 이런 직사각형의 공은요 일적구를 두껍게 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떠있는 것보다는 약간 두꺼운 두께를 쳐야 되지만 스피드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힘을 이용하는 거예요. 당점도 너무 낮추시면 안 되고 딱 잡아주는 거죠. 생각보다 좀 얇은 두께로. 지금 당점이 좀 높죠. 당점이 좀 높으면은 곡구가 나는데 적당한 곡구를 잘 이용했네요. 캠캠이 네가 이렇게 치라고 알려줬어? 지금처럼 약간 방금은 예술구처럼 치라고 알려준 거야? 얇은 두께에서 살짝 곡구를 이용해가지고? 아니지? 그지? 약간 얇게 맞고 여기서 길어지려고 하다가 살짝 곡구가 나는 이렇게 치라고 알려준 건 아니지? 그지? 자 흰공입니다. 옆돌려 치기죠. 자 들어가는 자리 20자리 계산을 해도 되고요 안 해도 되고요 여기 있는 공을 알다마로 친다 생각하면 되겠죠. 요렇게. 자 회전 다 주고요 8분의 3두께도 부드럽게 치면 돼요. 유명이당님 열개 쌉싸비우스 산초수형 오늘 소고기 사먹겠네. 아 안돼요 무명이다님. 오늘 이거 올라간다고 해가지고요 바로 상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2주 있다가 대회 다 끝나고 주거든요. 못 사먹어요. 예, 못 사먹어. 좋습니다. 오늘 잘 칩니다. 잘 칩니다. 자 지금 이 공은요 조금 어려운 공이죠. 앞돌려치기 지금은 칠 공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앞돌려치기를 쳐도 관계없어요. 조금 얇은 두께를 치는 게 좋겠죠. 얇은 두께. 오 요거 다이렉트로 맞을 것 같은데. 아까비 잘 쳤어요. 잘 쳤어요. 야구령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야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옆돌려치기 좋습니다. 회전 빼고요 얇은 두께만 치면 되겠죠. 무난한 공입니다. 정말 무난한 공. 뭐 공이 너무 좋죠 지금은. 그죠? 그 다음 공도 잘 쓸 것 같고. 오 대회전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회전을 좀 다 주지 못하면은 약간 짧을 수 있다는 거. 짧을 수 있다는 거. 자 이유주 선수 화이팅. 자 지금 와 공이 어렵습니다. 예 공이 어려워요. 자 이런 공은 여러분 노란 공 옆돌려치기 짧게가 있긴 있는데 정말 어려운 공이죠. 정말 어려운 공이라서 좀 감각적으로 어쩔 수 없이 빨간 공 앞돌려치기를 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느낌인데 이 옆돌려치기는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조금만 회전이 많고 두꺼우면은 그냥 팍 길어져 버리고 조금만 얇으면 또 짧아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지금은 좀 길어질까봐 속도 조절까지 했거든요. 속도 조절까지 하게 되면 일단 공은 안정감이 있는데 짧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 조금 예 아깝습니다. 0586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0586님이 어저께 또 구장에 오셔가지고 인사를 주셨는데 반갑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자 되돌려치기죠. 황옷이라는 공이죠.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 지금은 하오시를 치는 방법이 아니고 끌어치는 방법인데 끌어치는 방법은 일단은 조금 더 민감하거든요. 한번 볼게요. 조금 더 민감합니다. 하지만 득점이 잘 됐어. 와우 굿샷. 산초스랑 노마워 한 잔씩 주삼. 오케이 땡큐 실베야. 땡큐. 야 근데 지금은 조금 좀 느낌이 좀 섞인 것 같죠 여러분. 느낌이 좀 섞인 것 같죠. 당점은 미친데 완벽하게 끌어치는 느낌도 아니고 밀어치는 느낌도 아니고 그죠? 자 지금도 공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더블 쿠션을 치면 되겠죠? 원 많이 어려워요. 투 쓰리 대회전을 돌리기에도 좀 어려워요. 솔직히 오 리버스로 가신다고 리버스로 이렇게 조금 어려운데 아 더블 쿠션이구나. 아깝이 잘 쳤는데 와 아깝습니다. 정말 잘 쳤는데 아까워요.
자, 산초 차례. 공이 어렵습니다. 예, 칠공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큐브를 들어서라도 빨간 공 걸어치기를 칠수 있다면은 정말 좋은 공이에요. 큐거리만 나와준다면. 근데 큐거리가 안 나와. 너무 어려워. 큐거리만 나온다면 정말 좋아. 오, 큐거리가 안 나와도 시도를 한번 해봅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오, 걸긴 걸었어. 빨간 거, 오, 키스만 안 났으면. 키스만 안 났으면 가능했겠죠, 지금. 그죠? 자, 지금도 공이 조금 어려운 공인데, 요 공은 제가 봤을 때 빨간 공 디돌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흰공 비껴치기는 좀 가능할 것 같아요. 회전을 맥시멈을 준 다음에, 약간 두께를 써서 뒤로 물러난다 하더라도, 돌아와가지고, 길게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어려워요. 아니면은, 더블 쿠션을 1, 2, 3, 여기까지 봐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자, 빨간 거는요, 조금 거리가 멀어서 살짝 복구가 날수 있을 것 같아요. 오, 복구가 안 났어. 와우, 이 공이 길게 빠졌다고? 이 공이 길게 빠졌다는 건 정말 잘친 거예요. 진짜 진짜 잘친 거예요. 와, 지금은, 오, 진짜 클라스가 있었어요. 클라스. 자, 노멀한 공. 빨간 공 디돌이죠. 제가 봤을 때는 3쿠션으로 다이렉트로 쳐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쿠션 다이렉트로요. 1 잡고 이쪽으로 붙여놓을 때. 지금 당점을 보호하건데 5쿠션인 것 같아요. 좀 생각보다 길게 들어가야 됩니다. 어? 3쿠션이네. 두껍게 밀어주는 방법으로. 오, 좋아요. 예. 조금 넓은 두께를 치지 않을까 싶었는데. 자, 다시 한번 노란 공 옆돌이고요. 키스는 요 사이로 충분히 뺄수 있고요. 자, 당 회전은 생각보다 많이 주지 않고 중하단 한 3시 반 정도 약간 공의 안쪽 부분의 느낌 여기를 주고 공을 1접구를 원쿠션까지 이렇게 직선으로 약간 분리시켜주는 느낌 오른손 악의 힘을 좀 이용하는 거죠. 딱 이렇게 부드럽게 끌지 말고 아 지금은 조금 눌려갔어. 회전! 눌려갔어. 다행히 회전이 살았습니다. 다행히 회전이 살았어요. 요렇게 치면 여러분 이목적구 쪽으로 수구가 정통으로 가지 않는 경우에는 힘이 없을 가능성이 높죠? 그죠? 힘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앞돌 짧게. 이 공은 빠질 데가 없습니다. 여기로 빠진다. 이거는 진짜 빠질 데가 없어요. 네. 오, 왜 이렇게 느려? 아니, 좀 빨라야 빠질 데가 없단 말이에요. 어이, 그래도 맞았어요. 좋습니다. 자, 한번 장타가 나오나요? 하이런이라도 가나요, 하이런? 자, 빨간 공 디돌이죠. 원투원투 타법을 잘해줘야 되는 공이죠. 원투원투 타법. 원투. 앤 원투. 예. 부드럽게 튕겨줘야 되거든요. 두께를 얇게 쓸 수도 없고, 얇게 치면은 수구에 걸리니까, 두껍게 치면 공이 밀려서 길어지고, 적당한 임팩을 써야 되기 때문에, 부드러운 임팩트를 사용하려면, 자, 지금은 좀 어떻죠, 느낌이? 느낌이 어떻죠, 여러분? 예. 느낌이 어떻죠? 느낌이 어떻죠, 여러분? 방금은? 예비 스트로크는 조금 약간 이렇게 약간 깔짝깔짝하는 느낌이었고, 치는 순간에 느낌이 큐가 어떻죠? 쑥 나갔죠. 그러면 공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길어진다는 걸 알게 되면 또 힘을 쓰게 되죠. 그러니까는 약간 흔드는 느낌에서 원, 투. 원, 투. 앤 땅! 땅! 경쾌한 땅! 이 경쾌한 땅이 어렵거든요. 경쾌한 땅. 아이고, 아깝이. 조금 덜 끌렸네. 지금은 좀 짧게 본것 같은데. 자, 남은 시간은 여러분, 약 6분가량 남았습니다. 강지은 선수는 여기서 아직까지 쫓아가야 돼요. 강지은 선수는 아직 일러요. 12점 차기 때문에, 4점 치면은 가능해요. 4점 치면. 4, 3, 12. 4점 치면 가능하죠. 자, 산초가 여기서 만약에 빵츄레이션을 부드럽게 회전을 맥시멈을 주고 치게 되면 거의 산초는 1등으로 확정입니다. 1등 확정. 자, 당점은 밑으로 내려가야 되고요. 수구의 속도를 부드럽게 가져가야 돼요. 부드럽게. 자, 회전이 좀 빠진, 오, 회전이 빠졌어.
회전에 약간 빠졌어. 스트로크는 아주 좋았습니다. 조금 빠른 감은 없지 않아 있었지만 스트로크는 아주 좋았어요. 자, 그러면서 흰공 뒤돌려치기를 남겨두고 퇴장했습니다. 자, 왼쪽 부분으로 가면 되겠죠. 회전을 맥시멈을 줘도요, 잘 길게 빠지기는 어려운 공인데 기술적으로 치면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은 옆 당점보다 약간 요런 당점을 주고 그냥 약간만 코너를 얹어놓으면 돼요. 예, 요렇게만 얹어놔도 충분히 뭐 맞아있는 공이죠. 오, 회전이 많다. 회전이 많어. 길게 빠지기는 어려운데, 오, 지금은 느낌 좋았는데 생각보다 공이 길게 갔네. 자, 왔습니다. 이우주 선수 뒤돌려치기입니다. 자, 지금 이거는 요거는 조금 뒤돌려치기긴 하지만 만만하진 않아요. 만약에 다이렉트로 길게 친다, 지금처럼 다이렉트로 친다 그러면 노란 공보다 수구가 먼저 올라올 수 있게끔 얇은 두께를 쳐주는 게 좋고요. 정상적인 트라이는 빨간 공을 치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맞아요. 예, 이렇게 치는 게 맞는 공이에요. 예. 지금 공을 잘 봤어요. 이렇게 치는 게 맞는, 정상적인 트라이입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 공 괜찮습니다. 이 공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괜찮은 공이에요, 여러분. 다만, 아, 길게 칠 겁니다, 옆돌려치기를. 꽝 치면 돼요. 꽝 치면 돼요. 다만 두 가지. 당점을, 이거 위, 너무 위를 줘가지고, 길게 만들려고 너무 위를 주지 말 것. 그리고 노란 공을 생각보다 두껍게 쳐야 된다는 거. 조금만 얇아도 1, 2 키스가 있어요. 1적구가 2적구를 때리는 키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점을 중단 정도만 주고 강력하게 쳐줘야 되거든요. 자, 요렇게 치면은 키스가 빠졌어. 키스 빠졌습니다. 키스 빠졌기 때문에 굿샷. 굿샷. 아, 쪼단쪼단 아니야. 쪼단쪼단 아니야, 네모요. 이렇게 칠 수 있잖아. 지금 강력하게 치지 않아도 됐었다는 얘기죠. 영웅86님 390개 땡큐 쌉싸비우스. 어, 땡큐. 강다령 시원한 음료 한 잔 드세요. 어, 시원한 음료 한 잔 먹는데 390풍이나 쏘는 거야? 영우야, 와, 이거는 땡큐, 땡큐. 고마워. 아, 이거 먹어야지, 영우야. 아, 어제 만나서 반가웠다. 그래, 그래. 왕 당달풍을 말이야. 그렇지, 그렇지. 시원하게 한 잔 먹을게. 고마워, 땡큐. 맞아, 캔캠아. 안경, 검풀대 안경 쓰고 치시는 분이 영우86님이야. 어우, 속 아파. 자, 강지현 선수. 자, 강지현 선수 화이팅. 화이팅. 지금은 흰 공을 치자고요. 흰 공. 그리고 부드러운 두께. 그러니까 8분의 3 정도 두께로 스르르 이쪽으로 미끄러질 수 있게끔 치긴 치되 회전을 많이 빼고요. 원팁 정도. 원팁이나 원팁 반 정도 주고요. 다 뒤에가 들리면 안 됩니다. 뒤에가 들리면 공이 뚫려요. 부드럽게 얹혀가지고 입사 반사로. 입사 반사로. 오, 맞았어요. 조금 위험했죠. 뒤에서 정면으로 봤는데도 불구하고 큐가 약간 수평해서 뒤에가 약간 들린 느낌이 있거든요. 큐 들린 느낌이 나게 되면 공이 앞쪽으로 뚫려 나갑니다. 큐를 수평으로 놓고, 수평으로 놓고. 자, 찬스가 왔습니다. 4점 정도 치면은 가능합니다. 4, 5점 정도만 쳐도 가능해요. 6점 정도 치게 되면은 저기 하이런을 달성을 하면서 진출할 수 있거든요. 오, 맞았습니다. 예, 굉장히 가까스로 맞았으면서 공이 잘 서버렸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수구가 여기 붙었다는 거, 바닥구름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 바닥구름이 남아있다는 건 오른쪽으로 회전을 줬을 경우 공이 휘어가지고 두껍게 맞을 수 있다는 점. 생각보다 지금처럼 오조준을 해야 된다는, 해야 된다는 거. 자, 이거는 시간 분배를 좀 잘못한 거 아닌가? 이거는 지금 시간 분배를 잘못한 거야, 두께야. 이거는 시간을 지금 한 큐를 더 돌리려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집중력을 해가지고 여기서 2점을 치는 게 낫었어. 그죠, 여러분들? 지금 4점 차밖에 안 되니까요. 65가 되고 방금 뒤돌려치기를 쳤다면 65가 됐을 거 아닙니까? 동점이 됐어요. 동점. 그러니까 방금 뒤돌려치기가 정말 중요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냥 2점을 쳐내는 게 시간을 다 쓰면서. 아, 이건 진짜 아깝습니다. 자, 산초 마큐 넘어갔고요.
자, 노마워 선수가 여기서 원뱅크를 성공한다면, 원뱅크를 성공한다면, 원뱅크를 잡아주는구나. 그래도 3점밖에 들어오지 않는구나. 그러면은 강지은 선수가 2점을 쳐야 되는 거고, 만약에 1점도 못 치게 되면은 강지은 선수가 1점을 치게 되면 올라가게 됩니다. 자, 충분히 칠 수 있을 만한 공인데요. 막큐라는 이 긴장감이 있는 상황. 막큐라는 상황. 이 상황이 조금, 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 맞았어, 맞았어. 와, 지금은 빵꾸도 아니고 접시도 아닌 빵접시에 걸렸습니다. 빵접시. 이상하게 공이 맞았어요. 빵접시. 빵접시가 맞아가지고 맞았어요. 공이 이상 야르꾸리하게 맞았어요. 접시가 걸렸다고? 접시가 걸렸는데 접시가 찝혀서 걸렸다고, 두께야. 예? 완벽하게 이렇게 걸린 게 아니고 이런 느낌, 이상한 느낌으로 걸려가지고 이상하게 걸렸다니까? 이상 야리꾸리하게? 다시 보기에 다시 봐봐봐. 자, 좋습니다. 2점. 자, 몇 점 더 쳐야겠죠? 자, 요공은 뭐를 칠까? 야, 요공은 여기서 약간 예술구? 요렇게? 약간 끌어치기? 뒤돌려치기? 괜찮아. 요쪽으로 비껴치기는 있긴 있어. 있긴 있는데, 앞돌려치기? 앞돌려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조금 어려워 보여. 1등 상금 못 받는다고? 왜? 두께 1등이잖아, 산초가. 산초가 1등인데, 왜? 산초가 1등인데 왜 상금을 못 받아? 무슨 일이야, 이게. 길게? 포쿠션? 포쿠션이네. 좋습니다. 좋아요. 오우, 짧아져. 오우, 짧아져. 야. 자, 마지막 큐입니다. 3점 차이. 3점 차입니다. 야, 3점 차. 이전에 뒤돌려치기가 너무 아깝다. 그 큐에 마큐로 끝날 수 있었는데. 근데 시간 안배를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수구가 붙어 있어가지고 미스를 했지만, 자, 공은 괜찮게 섰습니다, 여러분. 만만한 공은 아니에요. 되게 힘든데? 왼쪽, 오른쪽 다 어려워요. 근데 굳이 친다면 이쪽으로 가야겠죠? 그렇죠, 맞죠? 그렇죠. 이쪽으로 가야겠죠? 그렇죠. 이쪽은 너무 어렵죠. 키스도 있고, 회전도 잡아야 되고. 진짜 얇게. 자, 부드러워야 됩니다. 부드럽게 얇게 잘 쳐야 되는데. 아, 더블! 야,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산초 형이 1등으로 올라갔어요. 자, 이렇게 되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